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10호 태풍 하이선이 북상함에 따라 강원 동해안을 중심으로 강풍과 함께 많은 비가 내릴 걸로 예상됩니다. 강원지방기상청은 모레까지 영동 지역에는 100에서 300mm, 많은 곳은 400mm 이상의 비가 내릴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또 최대 순간 풍속 초속 25에서 40m의 강풍이 불고 바다의 물결이 높아 폭풍 해일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예보했습니다. 한편 제10호 태풍 하이선은 당초 내륙을 가로지를 것으로 예상됐지만 동쪽으로 방향을 틀어 동해안을 스쳐갈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강원도가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하고 태풍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9호 태풍 마이삭으로 많은 피해가 발생한 동해안 지역에 2차 피해가 우려돼 오늘 긴급대처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총력 대응에 나섰습니다. 강원도는 응급복구와 침수지역에 대한 차단벽 설치, 배수불량지역 양수기 추가 배치 등 집중호우에 대비하고 월파를 대비해 위험지역 주민들에게 사전 대피와 어선 피항 조치를 당부했습니다. 한편 코레일은 태풍의 영향으로 동해선 등 일부 구간 열차 운행이 조정될 수 있다며 미리 운행 여부를 확인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직장이나 집, 길거리에서 급성 심정지로 사람이 쓰러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럴 땐 119 도착 전에 심폐소생술을 해야 하는데 침착하게 대처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을 안타깝게 생각한 구급대원과 응급의학과 교수가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김상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018년 서울 양양고속도로 홍천휴게소. 50대 남성이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집니다. 지나던 시민들이 다가가 각자 다른 방식으로 심폐소생술을 실시합니다. 급성 심정지의 골든타임은 4분. 그 안에 심폐소생술이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 뇌 손상 등으로 목숨을 잃게 됩니다. 하지만 긴박한 현장에서 119 음성 안내에만 의존한 심폐소생술로는 응급조치가 제대로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음성으로만 하다 보니까 신고자분들이 못 알아들으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뭐 어디를 눌러야 돼요? 뭐 어디에 앉아요? 안타까운 사고가 잇따르자 구급대원들이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이른바 스마트 CPR. 신고자에게 심폐소생술 이미지를 문자로 전송하는 간단한 방법인데 앉는 자세와 압박 지점은 물론 깜빡이는 화면으로 박자를 맞출 수 있게 도와줍니다. 실제 효과가 있을까? 심폐소생술을 잘 모르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실험을 해봤습니다. 먼저 음성만 듣는 경우 신고자분 양손을 폭에 가지고 환자의 가슴에다가 놓으세요. 네. 신고자가 압박 위치와 자세를 잡아보지만 쉽지 않습니다. 손깍지도 제대로 끼지 못한 탓에 결국 0점이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문자로 이미지를 전송받아 따라해봤습니다. 그림처럼 손에 깍지를 끼고 박자에 맞췄더니 73점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이미지로 보면서 하니까 뭐 손 모양이나 이 위치를 정확히 알 수 있어서. 구급대원과 의사들은 스마트 CPR이 더 많은 생명을 살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보면서 들으면서 심폐소생술을 하기 때문에 좀 더 고품질의 심폐소생술이 이루어질 수 있고 좀 더 좋은 예후를 갖다가 기대할 수 있다라는. 또 코로나19로 시민을 대상으로 한 심폐소생술 교육에 큰 차질이 생기면서 소방당국은 대체 수단으로 스마트 CPR을 활용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김상훈입니다. 경찰이 영월군청 소속 공무원이 군청 자산인 폐기물을 몰래 팔아 천만 원대 이익을 챙긴 혐의를 잡고 수사하고 있습니다. 부하 직원 폭행과 갑질은 물론 침출수 무단 방류 지시 혐의에 절도 혐의까지 추가됐습니다. 황구선 기자입니다. 영월 환경사업소 팀장 공무원이 사업소 폐기물을 빼돌려 몰래 팔아넘긴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부하 공무직 2명을 시켜 지난 7년 동안 영월군 환경사업소로 수거된 값비싼 폐수도꼭지나 스테인리스, 구리 등을 적법한 절차 없이 개인적으로 처분해 왔다는 의혹. 처음에는 별감으로 덮어서 가지고 나가고요. 나중에는 그냥 달라야 가지고 나가요. 경찰은 이들 3명이 공모해 제천 작물업자에게 24차례 폐기물을 팔아 1,470만 원을 챙긴 걸로 보고 있습니다. 작물업자가 공범 1명에게 송금한 내역이 확인되면서 사건을 유죄 취지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공무원이 자신이 속한 영월군 재산을 멋대로 처분해 이득을 취해왔다는 겁니다. 환경사업소 내부 직원들 사이에선 누구나 다 아는 공공연한 사실이었다는 증언이 잇따르고 있지만 작년까지 관련 조치는 없었습니다. 그거를 그 돈을 그렇게 모아가지고 뭐 어디 견학가거나 뭐 하고 할 때 다 썼다. 그럼 거기 견학가고 뭐 먹고 회식하고 한 사람들이. 이 공무원은 부하 직원을 상대로 폭행과 갑질에 침출수 무단 유출 주범으로 지목되어 온 바로 그 사람입니다. 폭행과 갑질 혐의는 검찰이 들여다보고 있는데 해당 공무원이 부하 직원을 시켜 침출수 무단 방류를 해왔다는 의혹은 증거가 부족해 수사기관도 행정기관도 조사에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추가로 포착된 절도 공모 사건이 침출수 유출 의혹을 풀 수 있는 실마리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황구선입니다. 어제 하루 동안 원주에서 3명의 확진자가 추가로 나왔습니다. 단구동에 사는 50대 여성인 113번째 환자는 체육관발 45번 확진자의 가족으로 자가격리돼 있다 해제 전 진단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114번째 10살 미만 아동과 115번째 10대 소녀도 감염 경로가 밝혀지지 않은 확진자들의 가족으로 자가격리 상태에서 양성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로써 추가 확진에 따른 접촉자는 없습니다. 지금까지 원주 확진자는 115명에 이르고 있고 도내 누적 확진자도 210명으로 늘었습니다. 지난 금요일과 토요일 강릉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강릉시가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조치를 시행했습니다. 강릉시는 오는 13일까지 실내 국공립시설 운영을 전면 중단하고 유흥주점과 노래연습장, 실내 운동시설 등 14종의 고위험 시설에 대해 집합금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또 학원과 오락실 등 다중이용시설은 50명 이상의 모임을 제한합니다. 이와 함께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됐습니다. 한편 지난 4일 강릉시 중앙동에 사는 노부부가 확진 판정을 받았고 80대 남성이 이용한 사우나 시설에서 접촉자 2명이 추가 확진됐습니다. 오늘 새벽 4시쯤 원주시 봉산동의 아파트 12층의 한 세대 주방에서 불이 나 인근 주민들이 대피하는 소동을 빚었습니다. 주방 주변과 집기류가 타 소방서 추산 500여만 원의 피해가 났지만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앞선 새벽 3시 20분쯤에는 단구동에서 40대 여성이 홀로 아이를 출산해 119 구급대가 병원으로 옮겼고 어제 평창 대관령면 산길에서 자전거를 타다 10m 산 아래로 추락한 60대는 행군 중이던 군인들이 구조했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